전남 한평군 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한평군 보건소는 오는 23일까지 치매 인지 선별 검사 결과 정상인 60세 이상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지 강화 워크북 교육과 음악, 원예 요법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치매 예방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100명을 2개 반으로 나눠 다음 달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16번 진행될 예정입니다.